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. 당시 현장 모습을 김지훈 기자가 보여드립니다. 흰 옷을 입은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입니다. 차 안에서 주먹이 날아옵니다. 잠시 뒤 차가 달립니다. 남성은 창문에 매달려 끌려가다 내팽개쳐집니다. 잡을게요. 뒤따라가던 목격자는 신호에 걸리자 곧바로 신고합니다. 부산역 다다르기 바로 전에 그 싸움이 일어났는데, 네. 그 차에 사람을 매달고, 네. 그대로 질주를 하고 도망갔어요. 두 사람의 실랑이는 사고 현장 1km 전부터 시작됐습니다.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그 차가 와서 섰거든요. 제 앞을 이렇게 추월 지나가면서 욕을 하더라고요. 피해 남성이 차에서 내려 멈춰선 차량으로 다가간 뒤 몸싸움으로 번진 겁니다. 차에 앉아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. 끔찍했죠. 차 말려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맨 처음에 끌려갈 때. 피해 남성은 십자인대와 등을 다쳤습니다. 무서웠었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속도감이었었고 뒤에서 차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으면은 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.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도망친 30대 운전자를 곧바로 붙잡았습니다.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. 두 사람이 서로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모두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JTBC 김지윤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